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포레스토랑 치유 음식 레시피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잣을 넣은 콩국수를 만들어 공모합니다. 재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는 잣 30g, 연두부 반모, 콩가루 40g, 물 250g, 소금, 설탕, 소면국수 100g, 방울토마토 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잣은 후라이팬에 볶아서 더욱 고소하게 합니다. 방울토마토에 꼭지를 따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잣과 두부와 콩가루,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줍니다.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끓는 물에 소면을 넣어 주겠습니다. 오일은 채썰어서 준비합니다. 찬물을 부어 면을 탱탱하게 해 주었어요. 물을 찬물에 전분이 없을 정도로 씻어 주었지요. 콩국과 국수를 넣은 국수에 얼음을 동동 띄어 맛있는 콩국수가 되었습니다. 재료가 보이시지요? 국수도 보이고 콩가루도 잣도 연두부도 보입니다. 홍청 잣이기 때문에 30g이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잣을 후라이팬에 볶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냅니다. 아들이 방울토마토에 꼭지를 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두부와 잣과 물을 붓고 소금 설탕을 첨가하여 믹서에 갈아주겠습니다. 강으로 하여 갈으니 금방 잘 갈렸어요. 오일을 갈아서 채 썰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국수를 준비합니다. 찬물을 붓고 탱탱하게 삶아주고 있습니다. 찬물에 전분이 없을 때까지 잘 씻어줍니다. 국수를 넣고 국물을 넣습니다. 뽀얀 국물이 정말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위에 고명으로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얹었습니다. 얼음을 부으니 아주 맛있는 잣 콩국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레스토랑 레시피 공모전에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